찾아보면은 그 오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예전에 이제 뭐 영화 신구에 나오는 노성 씨 그 네. 역할을 하셨던 재욱이요. 네. 그분하고도 친분이 있으시다. 아니 사는 거거든요. 아 사는 거. 사는 아니면 나이 보면 사는 거죠. 아 네 살 어린. 예. 네. 그 어떻게 좀 아시는 분인지. 어 인간적인 분이. 아니 근데 제가 무척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옛날에는 가게에 도망을 이제 피하는 시기에 이제 고향 부생이라고 하니까 저는 엄마는 또 무장했거든요. 고향 부생이 되면 이제 뭐 시설도 가창하고 시설도 당장하고 이러다 보면 또 그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또 서울에서 또 안 살아있는 또 그 58개띠라는 선배 되시는 분이 또 죽었어요. 그 죽는 바람에 또 내가 또 뭐 이왕이 되니까 또 서울 시인까지 나 불러간 적도 있어요. 그건 뭐 나하고 거기랑 같이 뭐 아무튼 되는 게 아닌데 소문 듣고 서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아 누구 뭐 장동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선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시킨 줄 알고 그분은 난리 같아. 그 형 무슨 이게 만나서 봤는데 저는 잠 떨어지냐고. 제가 무슨 잘, 뭐 하는데 나 가자매하고 형도 다니고. 인간미가 되게 넓고 좋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엮이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뭐 그게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집이 도청이 됐었어요. 도청돼가지고 그 서울에 저 그 살인했던 그 동생이 저 도청돼가지고 거기 잡혔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부산 간다고 이제 선배한테 경기 받으러 가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 대구에서 잡혔더라고. 제 집은 서울이라 그랬거든. 네. 어디 그러고 서울인가 그래도 알았다 이러고 했는데 대구에서 잡혔더라고요. 아, 저는 이런 이야기 좀 많습니다. 네. 그게 뭔 사람인데? 네. 그 선수 시절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그 연출 때도 얘기해 주셨겠지만 많은 연습량과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장점은요. 네. 사람 얼굴 봐가면서 스타일 맞추는 겁니다. 그 사람 스타일에 맞춰서 샷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장점입니다. 내 샵을 보면 다 틀려요. 샵할 때 보면은. 운영하는 것이. 스타일. 예. 어디 때는, 이, 디펜스 복싱 할 때도 있고요. 뭐,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 가닥 뿔 때는 가닥 뿔 때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멕시코 선수들하고 할 때는 주먹이 있으니까, 좀, 얕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예. 완전 디펜스 복싱을 때리고 또, 그러다가 또 한 번 잡히면 막 계속 공격하고요. 근데 그네들하고 맞짱 까는 것보다는 때리고 빠져가는 게 제일 낫고요. 남미 애들, 뭐 파나마 이런 애들,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은 그 리듬을 끊어놓는 거예요. 예, 막 거칠게 이렇게. 그네들하고 막 크런치 되고 막 입으로 뿔 치고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밀리려고 그러고 이 거칠게 하니까 이렇게 자기 다음 동작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나는 크런치도 밀어버려요. 그냥. 밀면 저를 안 밀려고 그러지. 나는 밀고 빠지게 때려야겠다 생각해요. 나는 지보다 한두 수를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이해갔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신사랑 사기꾼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빼고 그 혹독한 수련 방법. 그러니까 수련을 할 때 이제 챔피언 과정. 네, 예, 예. 방어전 할 때 얼만큼 훈련량을 가졌는지. 저는 이제 운동 끝나면 이제 그 먹는데 그 한이 맺혀 갖고요. 먹어요. 그 제가 키가 61에다가 한계 체중이 라이트 플라이 한계 체중이 48kg 980입니다. 48kg 980이면은 49kg에서 20g 모자라는 거예요. 그 파운드로 하면 108파운드입니다. 근데 그 1파운드가 몇 그램인지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운동 들어갈 때 보면은 막 성장하다 보니까 몸이 막 그물망 부르네요. 그 최고 많이 나갈 때가 62kg 500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그 48kg 989g 뽑았는데
48kg 980이 아니라 48kg 500까지 뽑았어요. 14kg 뽑고 시합 했을 때 했어요. 이게 우리는 동료 들어갈 적에 80일에서 90일 운동을 스케줄을 짜요. 계획을 다 짜고 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누가 운동이 방해주면 다 잘라버려요. 그래 안 했으면 15초까지 못했습니다. 그 감량, 네. 사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의 성원. 그게 없어서 못했어요. 최소 뭐 몇십 차례 그 감량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한 번 시합할 때마다요. 그 10kg에서 13kg를 뺐으니까. 뭐 처음에는 10kg까지는 안 냈죠. 뭐 처음에는 막 7kg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시합 끝나고 먹고 들어가면 금방금방 부어나더라고. 근데 나이가 20대 초반 그 나이니까 금방금방 부어나가지고 운동 스케줄 계획대로 안 했으면은 15초까지 못 나요.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의 스승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는 제일 저한테 큰 고마움을 주신 분이 지금 작년 10월 22일 날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세요. 성함이 없으시죠? 아씨,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심령자 어르신이라고. 아이고, 조금 더 합시다. 아, 그 시작이 안 했었는데, 또 꺼내가 있던지, 드라피. 근데 그분이 작년 10월 20일 날 세상을 떠나셔갖고, 그분이 제가 그 당시에는 라이트 플라이라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82년도 9월 11일 날 도전하기로 됐었어요. 첫 도전하기로 했는데, 어린 대공원에서 운동 끝나고 8월 달에, 8월 11일 날, 이제 몸, 다리 열이 막 나니까 몸 푼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그거 뭐야, 유리병 깨난 걸 밟아가지고 수술을 했었어요.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제 수술했는데 유리가 막, 바피는 막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이 샵은 이게 째고 발 했으면 이거 3주가 딱 쉬어야 된다고. 근데 샵이 일주일밖에 연기 안 되었다고. 9월 11일 날 샵인데 일주일 연결돼가지고 9월 18일 날 샵이라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서 운동을 했죠. 다치갖고 운동하는데. 그 샵을, 그때는 15회전이었어요. 82년도 9월 18일 날 15회전 했는데 실패라고 다시 올라오면서 그 놓친다고 그러시더라고. 심령자 어르신께서 짱구야, 네 이번 다쳐서 샵을 못했잖아. 예. 다음에 하면 꼭 이길 수 있겠지. 그러더니, 예,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올라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선수층이 많아가지고 6개월이 재도전 한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분의 은혜 안 했으면 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예. 그래서 6개월 있다 재도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매 개월을 이기고 TK를 이기가지고 그 다음에 15초까지 했는데, 근데 그분은 정말 나한테 큰 은인입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저 장종구, 이렇게 장종구 존재를 못해요.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았고. 그쵸. 그런 그 재능을 보시고, 예. 과감하게 이제 기회를 더 주셨던. 예, 그때 뭐 안 봐도 벌써 봅니다. 그때 선수들이 많은데 뒷동으로 돈을 많이 집히셨을 거예요. 네, 기회를 다. 예.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분은 말씀 안 하셔도, 그분이 마지막에 그 고속도로 오면서 내 반지 팔았으라도 내가 돈 될 테니까 시합하자. 그래서 6개월 있다가 그때부터 내가 성격이 바뀐 거예요. 복싱 스타일이 바뀌고 상대방을 연구하는 게 이제 바뀌네. 앞전까지는 주무구무식이야. 시작을 해보니까. 물론 연구는 하지. 스타일 깔라고 시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시합 치고 나서 내가 그 선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이제 그게 이제 장점, 단점, 이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6개월 있다가 시합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셨던 분은, 예. 체육관 관장, 복싱 관장님이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그냥 순수한 가정 주부였어요. 그분의 부분 되시는 분이 경남고등학교 13년이시고
서울 상대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전북물산 회장님 댁이에요. 워커힐 아파트에서 같이 이제 집에서 제가 81년도 8월 11일 날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 집을 81년도부터 그 집에 제가 들어가고 있다가 82년도 도진해가 실패를 하고 83년도 도진해가 챔피언 되고요. 그 어떻게 보면 스폰서 개념이라고 보면 그건 스폰이라기보다는 아무 이거 없이 맹목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죠. 맹목적으로? 예. 진짜 은인이네요. 예.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천인 소지 무병 이 사람 중국 속담이 있어요. 천인 소지, 천인, 천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요. 무병이 있어. 병이 없어도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병이 없으면 죽겠냐만 사회상을 못한다고 봐야죠. 오늘날 제가 장경들에 가서 나가서 내가 그 얼굴 들고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항시 겸손하게끔 살아와야 되고, 어디 가서 내가 낸다는 고기 절대 고기 든 적은 없어요. 다만, 고기 드는 곳이 한 곳이 있다면, 건수 시합장이에요. 복싱 시합장 가면 고개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건 내 장소니까. 네. 거기에는 나오면 고개 들고 간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주변에 밤 되면 전화가 많이 와요. 인생은 알콜. 아, 네. 술 먹자. 예. 네. 밤 되면 여러 각도의 사람들이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요. 아, 거절. 예. 무조건 갔다가 묵다가 다시 움직이더라도. 네. 그러니까 술자리가 많아지죠. 사람을 되게 잘 챙기시네요. 좋은 사람을 부르면 갑니다. 아, 나쁜 사람을 부르면 이제 급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지금 끝나고 갈게요. 안 가면 되거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서울에도 체육관을 네, 체육관 운영하고 부산에서 많은 그 선수들을 양성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선수. 근데 체육관의 그거는 이름만 내 이름이지. 네. 실제로 이렇게. 예, 제가 그걸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가 듣기로 체험이 챔피언.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 왔을 적에 네. 제가 데리고 있었죠. 데리고 있다가 그 내 후배한테 네가 이거 애를 네가 하고 있어라. 잘 네가 듣고 있어라. 네. 내가 달랄 때 니 줘야 된다 했거든요. 내가 달랄 할 소리도 내가 이 자체를 내가 가기가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그 현미가 항상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연락도 자주 하고요. 요번에도 뭐 미국에서 샤바기로 했는데 선수가 다치가지고 아, 상대 선수가 다치가지고 못하고 갔다 하더라고. 네. 근데 이 가끔 통화합니다. 아버지하고도 제가 지금 최현미 선수를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을 보고 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복싱은 한다 그래서 그 선수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샷도 쉽게 보는 거니 그나마 좀 우리나라의 그 복싱 여자 복서 치고는 그나마 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여자들이 선수도 얇잖아요. 남 우리처럼 막 그 선수이 막 두꺼우면 안 되겠지만 근데 챔피언 해가지고 그러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견스럽죠 뭐. 혹시 뭐 좀 이렇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다거나 좀 기억에 남는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아까지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정도로 가라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의 뭐 그 장정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혹시 있을까 목표. 이제 지금은 이제 복싱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복싱이 또 활성화된 건 아니고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복싱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그 하고 싶은 것은 저 우리 이제 서구청장 공안수 구청장님이 짱구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쪽이라든지 어떤 장소가 어떻게 되든 장년구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진 거라고는 샵했던 사진밖에 없어요. 스토리. 예, 그 1차부터 15차까지 있고 또 샵했던 사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다가 상 받은 게 또 많아요. 우리나라 복싱 선수 치고 내가 아직 상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10년, 30년
100년, 명예전당 다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뭐 52주년도 저것도 사진을, 잠든 벨트가 내 사진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들도 저 혼자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장정구 박물관은 안 그러면 장정구 명예전당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진과 상패 같은 거, 그러고 또 국내에서 주는 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명예전당 그 반지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이, 내가 혼자만 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으면은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게 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서구청에다 서구에서 했다, 내 동네에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갈 때는 제 세상 떠날 때는 그 서구청에다 넘기고 가야죠. 그러면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입장료를 받아야 돼. 내가 사자고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운영을 위한. 운영도 운영이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봉사활동 선대예요. 네. 우리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저 99년도부터 봉사활동 시작했는데요. 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스포츠인들 모여가지고 네. 뭐 우리 그 짱이 봉사도 많이 하고요. 또 이 겨울 되면 연탄 때문도 많습니다. 아, 네. 그렇죠. 연탄 또 우리가 배달하고 우리 저 소록도도 두 분 갔다 왔어요. 고흥에 있는 소록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 갔다 오고 남해도 갔다 오기도 하고 서울은 이제 지역에 이제 높은 지대에는 연탄된 데가 많으니까 네. 연탄된 데 한 사람 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밀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짜장면 만들어야 돼요. 빨리 씻고 짜장면 해가지고 매일 술 먹고 가가지고 아침에 그 속 썩은 것도 모르죠. 근데 깨가 있으니까 속이 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부터 만들면 그 일단 처음 묵고 이제 배달하는 거. 하다 보면 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 조금 장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이 뭐 조화 그 꽃이잖아요. 조화 네. 조그만한 거 만들어갖고 그 판매 팔아갖고 그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우리가 그런 애들 데리고 그 갔다가 그걸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배구 시합이 있었어요. 국내 사람들끼리, 팀들끼리 대구 시합이 있어갖고, 저기 이제 올림픽 공원에 가서 그 시합장 갔는데, 그 장에 있는 애가 막 춤을 추더라고, 응원하면서요. 그러니까, 아, 참. 우리가 그런 애를 데리고, 나는 전체를 그때 처음 타봤어요. 이 장에 데리고 타면 공짜예요. 그 애도 공짜고, 나도 공짜예요. 하나를 인수라고 당기니까 내가 지금 공짜가요. 나도 공짜예요. 전체 공짜랑 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어려운 사람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입장료를 받아갖고도 구에 가든 동에 가든 가면 어려운 사람들 다 거기 다 명단에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한 달에 그 모았던 돈을 갖다가 그게 이제 뭐 네 명이면 네 명에 대해서 항상 한 사람씩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든지 그때 또 이게 입장료가 좀 그 많지 않다 그러면 또 바로 또 협찬 받아가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우리 그 대한민국이 사회가 그 아직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제가 해석하자면 그 15차 방어전을 하기까지 이제 국민들의 성원이 최고죠, 예. 그 성원들을 이제 돌려드린다. 이런 그런 게 있죠. 저는 저 국민 여러분들의 그 팬 여러분들이 저한테 성원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나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15차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제가 사랑을 받았던 걸 되돌리 줘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되돌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